야, 이런 터이 버려놓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, 도로? 어, 나 이 딱 집 지어도 되겠다, 이 정도면. 작은 집 하나, 씨. 그냥, 노선, 그런 거죠. 야, 여기는, 씨. 파라노마 하나 찍어야 하는데, 이런 데는. 파라노마. 파라노마. 끝도 없이 펼쳐짐을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. 아, 멋지다. 여기 그 있잖아요. 집, 그 집이 그런 집이 아닌 가건물 집 그런 거 하나 딱 놓고 여기 딱 살고 싶네. 이런 데 괜찮은 것 같아 진짜. 아, 다 서, 다 서서 여기 갈 수가 없다니까. 여기는 차 타고, 아니 차 타고 당연히 가지. 근데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. 이 사람들 또 딱 차 사놓고 보는 거지. 아니면 내비 보고 있거나 그렇겠죠. 야, 너무 멋집니다 진짜. 전부 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, 뭐 저 형님이나 뭐 사업하시니까 뭐 돈도 많겠다 뭐 저런. 아유, 근데 돈도 없어져니까 사업한다고 다 부자인가? 잘 돼야지 부자지 뭐. 나는 이 시간 잘 맞춰왔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점심 때거든요. 12시 40분이요. 12시 40분인데 물이 빠지는 시간이네요. 물이 있는 것보다는 빠진 게 더 멋진 것 같아요. 훨씬 멋진 것 같아요. 진짜 물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감탄을 하는 거죠. 물 있는 것보다. 아니 어떻게 물 바다가 이렇게까지 바다 물이 빠지지. 배들도 뭐 시간 잘못 들어오면 걸린다는 소리잖아. 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. 여기도 아, 올라가는 길 멋지네요 진짜. 저기 77번 국도입니다 이게. 와. 아, 너무 멋집니다 진짜. 근데 집 짓고 싶다 나도. 오. 뭐 왜 또 왜 여기 왜? 아, 도로 찍으려고. 몰라? 도로 멋지긴 하더라. 형 좀 찍어줘, 도로 좀. 어차피 저 형이랑 사진은 공유해서 제가 올릴 거라, 이번에. 저는 소변이나 누고 있을게요. 뭐, 차도 안 지나가는데, 뭐. 멋지다. 진짜 멋지다. 살고 싶다 이런데 진짜.
일단 영상은 찍어드릴게요. 네, 폰은 놔두고. 폰 빼기도 귀찮아, 이씨. 계속 서니까. 이야. 진짜 멋지네. 아, 확실히 이야기한 거네. 자, 봐봐. 여기도 지금 바다에 들어간 사람 있지. 아, 예. 와, 이거 안 되겠다. 찍어야겠다, 나도. 야! 만옥이 멋있어. 응? 너는 라이트가 들어와야 돼. 어. 여기 뭐 사당 같은 것도 있네요. 이렇게 바다에 놔두고, 바다 이렇게 뒤로 뻗어놓고, 양쪽 칼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고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다가, 이쪽 바다, 바닷가로 나가려고 나갈 거 아닌가. 네. 나가면 저 그물이 보입니다. 그물 안에 통로가 딱 들어가 못 나가고. 여기는, 여기는 옅은 바다가 작은 물이 있고, 여기 내려가는 것 같고,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아, 나중에. 바람 보죠. 배를 쓸 수 없잖아. 예. 에이, 카메라 들고 왔어야 했는데, 에이씨, 그지 같이 나온다. 다 깨져가지고, 에이씨. 식스는 좀 나은가? 형 학대에서 좀 찍어줘, 여기. 여기. 도로 올라가는데. 도로 올라가는 거? 어. 내 거 다 깨진다. 도로 올라가는 거 맞지, 저거? 어, 버스 지나갈 때 지금. 저기 도로 그냥 학대 좀 크게 키워가지고 그냥 찍지 말고. 어, 그렇게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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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됐다. 아, 진짜 예쁘다. 야, 이 뷰는 진짜 너무 멋지다. 진짜 미쳤다. 미쳤어 진짜. 아, 이 뷰 이 보이죠. 여기 너무 예쁘네요 진짜. 그 얼마나 멋있어, 우리 만옥이. 하아. 이런데 다 서서가 타면, 에이, 갔다가 또 세차해야겠네. 올라탔다 내렸다 지금 몇 번을 하는지. 배터리를 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네요. 이런 거 안 찍혀봐 나 울지 진짜. 이거 안 찍히면 울지 안 그래요? 얼마나 멋진 거야 배경이. 와 진짜 끝내준다. 그러니까 제가 달린 해안도로가 많잖아요. 세계적으로도 있고 뭐 한데 베스트 중에 베스트에 들어가요 여기도.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. 7번보다 더 예쁘다. 나는 77번이 7번도 뭐 다 탔거든요. 다 탔는데 여기 진짜 끝내준다. 야 어쩌냐 이런데 진짜. 어? 와 여기 봐요 뷰. 와 진짜 너무 예쁘다. 아 이게 물이 들어오구나. 이게 물 파도였구나. 파도가 아니 뭐 거품 같은 것도 있는 줄 알았는데 저게 파도네. 와 멋집니다 버스. 이렇게 백수 딱 영안교통 저 버스를 타고 여행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자동차 없거나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요 해안도로 타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와 와 쉘브. 오 오토바이. 에이, 우리 형님 꽂혔다. 계속 쓴다 계속 써. 에이, 솔직히 잠시만. 어 그래 이런데 조심히 세워야 돼. 훅 넘어가자 마다. 씨. 에이, 신호 안 꺼도 되겠지? 응 금방 갈 것 같아.
야, 멋있네요. 카페가 있고, 이게 아까 말했잖아. 내가 여기 멀리서 봤을 때 거품처럼 보였는데 이게 파도네.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있는 거죠. 뻘바, 뻘바. 똥물이 아닙니다. 이 뻘 때문에 색이 이래요. 뭐, 베트남 뭐, 물처럼 그런 거지. 아, 날씨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. 하, 이 대자연 앞에서 시인가는. 그냥 똥이지, 똥. 백수 해안도로의 만옥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죠.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좀 어중간하긴 하네. 아, 이런데 테라스에서 카페 먹으면, 아, 씨, 끝내주겠다, 진짜. 돈 있으면 했는데, 진짜. 마일리지가 다 돼가긴 한다 이제 점점. 왜? 어? 바람 빠지는 것 같은데? 이거? 어. 지금 바람 빠진 것 같다, 확실히. 물렁물렁해지네. 떼어야 할 것 같은데, 한번 보자, 잠깐만. 아이씨. 100% 빠지는 것 같은데, 지금. 예, 지금 비상입니다. 바람 빠진 것 같아요, 지금. 뭔가 지금 물 좀 더 부어 봐야겠네. 안 빠지네? 물 아예 담가야 되는 거 아이가? 아니다 아니다, 이렇게 해놓으면 부글부글 올라오구나. 아직 안 새네. 그 어차피 좀 걱정되는 게 형이 있으니까 형 걸로 그거 하면 되거든. 다시 때우면 되긴 한데 때운 자리 또 안 떼어진다는 걸로 아는데 안 되면 뭐 소유 가서 갈아야지 뭐. 아, 아니네. 땅땅하네. 뭐 물 새지만 하면 뭐 새지만 하면 됩니다. 어떤 부위는 물렁물렁한 것 같고, 그래가지고 샌다고 생각을 했나봐 내가. 어우 더워. 한 김에 물이라도 좀 먹고 가자. 출발. 자, 또 출발해 봅시다. 어우, 또 출발해 봐야죠. 심각하게 둘이 또 뭔 이야기 한 거지?
마일리지가 꽤 남았는데 아직은 빠지면 안 되지. 바람이 여기는 왜 이래 물렁해. 여기는 또 땅땅하고. 그래서 난 놀란 거 아니야 아까 전에. 자 됐어. 씨, 너무 신경 써도 안 돼. 아 머리 어지럽다. 빨리 안 가시나? 이래서 여행을 혼자 하려고 하는 거는 딜레이 되고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. 그래서 혼자 다니려고 하는 거지. 저 별로 의미 없이 저래 시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.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까보다. 확실히 점점 들어온다. 파도도 좀 세지는 느낌이고. 뭐 뭔 일 있어요? 아니에요. 아, 저러기로 갖고 가는 거. 상관없어. 네. 제가 이거 해줬잖아요. 뭐 하나부터 갑시다. 야, 물 뿌려놓은 게 금방 마른다. 그만큼 지금 덥기도 하다는 소리거든요. 서울 갔다가 부산 가서 부산에서 또 해가지고 가르자. 6200km 밖에 안 탔는데 7000 만km는 타야 하는데. 그래도 2.4 이거를 꾹 누르면 또 연비가 바뀌거나. 안 바뀌냐. 좀 사치십시. 갑시다 좀. 어? 가자.